오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할 건데요. 오빠가 오늘따라 까칠해 보인다. 머리도 까칠해 보인다, 야. 야, 이게 까칠한 게 아니라 좀 멋있는 거야. 뭐 하고 놀지?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해 보자. 오프로드 하자고? 아니, 형들 오프로드 말고 오토바이 탈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형들 오토바이 타고 방송하는 사람들 핸드폰 어디에다가 달아? 헬멧에다가? 나 핸드폰 달면 덜렁덜렁거리지 않나? 아, 오토바이 타고 투어 가자 우리. 편의점 투어. 아니 핸드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씨, 핸드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신발은 하나 신자. 내가 절대 윽세로이 따라하려고 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는 방법 까먹었는데. 반스만 입고 달려 시원하겠다. 고추가 커서 안 돼. 오, 묵직한데? 응?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시동 거는 방법을 까먹은 겁니까? 아니면 하도 안 타서 그런가? 뭐 뚜껑쿵 뚜껑쿵 소리 나는데? 기름 있을 텐데? 아니 씨부레, 이거 저번에 안 타가지고 방전 나가지고 배터리 갈았거든요 저번에.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방전 맞아요? 아, 자동차로 점프 시키면 돼? 그래, 일단 뭐라도 해보자.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갖고 올게요. 근데 일단 이거 어디다 꽂아야 되지? 그냥 여기 찝고 여기 찝고 하면 되는 거죠? 아니 바보들아, 얘 어디다 꽂는지도 모르는데 시동 벌써 그러면 뭐 어쩌라고. 얘는 아직 꽂지도 않았다고. 얘 어디다 꽂는지도 모른다고. 나 지금 시동 걸어서 뭐하냐고. 내가 그렇게 빡대 걸리냐? 어, 시트 아래 있다고? 땡큐. 아 그래, 저번에 씨. 좀. 왜 이렇게 부실해? 아 이것만 빼면 되는데. 앞으로 밀으라고 하는데. 야, 앞으로 밀었는데 안 되면 너 블랙 건다. 갑자기야. 형님! 감히 욕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알려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아이, 받으세요. 아이고. 나한테 억울한 줄 알았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될지 몰랐어. 나도, 나 될지 몰랐어. 역시 시청자가 짱이다. 오케이, 근데 까만색 걸었습니다. 형, 부드러운다. 어? 부드러운다. 접지할 때는 빨간 거부터, 뺄 때는 까만 거부터. 아, 형님. 어, 고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걸어보자, 오빠가.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쓰레 들어가고, 펑! 하실까, 무섭잖아, 보니까. 돼요? 이스 펑! 펑, 펑! 되는 거 맞지? 아씨. 아, 채팅창 물음표 존나 뜨길래 개 무서워가지고 시동 바로 껐잖아. 아, 씨. 나 깜짝 놀랐네. 아, 나 개 깜짝 놀랐네. 야, 오토바이 걸어. 아, 씨. 아, 씨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걸어. 아니, 여기, 여기 앉아서 걸으면 전기 없는 거지. 너 죽어. 나봉! 형들 가자! 형들! 가자! 놓쳤어. 아, 신호받고 갔네. 아, 어디로 간 거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Oh no! 아, 야, 오토바이 탔어. 잠깐만. 뭐하냐, 너? 잠깐만. 나 시동 꺼졌어! 나 시동은 다 꺼지냐? 일단 다행인 거는 주유소 다 와서 꺼졌거든요. 기름 좀 살게요, 기름. 우선 일단 서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똥! 아, 이 개 같은 오토바이 진짜 스트레스 풀라 그랬는데 스트레스 또 받네 진짜. 아, 발로 거 이거 발로 거는 거 없어요 형들. 오 예. 어, 지금 이제 충전되고 있어요. 가자 이제. 지금 될 거예요? 아,
아니야. 대박 나갈 거야, 저 죄송합니다. 나 집에 갈까? 아, 신혼 거지 까봐 겁나. 나 집에 가야겠다. 자, 일단 형도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제 소유 아니고 스승님 소유지만 팝니다.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네요. 힘들어도 웃으며 살자. 나 근데 윽세로이 머리 하려고 머리 기르고 있는데 왜 맹구새끼가 되는 것 같지? 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 머리 감았거든요? 여기 근데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오빠 이제 오늘 갈게요.